안녕하세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공공학번 박영록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전국 곳곳에서 여러 동문들을 만나는데요.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업무에 매진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있는 모습들을 마주할 때마다 동문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20년 역사를 발판 삼아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새내기 학생에서 후배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 재직 중인 전통건축학과 권양희입니다. 먼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2001학년도 학생 때와 학교 구성원으로 있는 지금을 비교해보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참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룬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문화유산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2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20학번이 되겠습니다. 와!